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그러니까 좋은 점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일반 비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취방 후에 밥이 금방 딱딱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미어 비어 같은 경우에는 그 밥을 취한 후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보시면 이렇게 경도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이런 특성들 때문에 보면은 그 장마철 고온 따스한 환경에서 우리 일반 비어들이 보관했을 때는 굉장히 그 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윤기도 떨어지고 그 찰비의 어떤 그 찰성 굉장히 잃어버리게 돼서 밥맛이 굉장히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밀로즈가 11.2%의 미오비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장기 보관이 되더라도 보면은 경도 변화가 굉장히 없이 굉장히 찰지면서 특히나 보면 윤기가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찰지고 윤기 있는 그런 그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은 그 특히나 그 스팀 치사 등 대량 치사 쪽에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그 치사 여건이 불리하게 됩니다. 그런 특성에서 이 미오비어가 굉장히 그런 좋은 그런 급식용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예, 다음은 그 가정 간편식이 되겠습니다. 이 최근에 보면은 1인 여성이라든지 1인 가구, 그 다음에 그 맞벌이 가구가 증가되면서 가공용 쌀 소비 증가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 쌀, 가공용 쌀 소비량은 약 그 75만 6천 톤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0%인 14만 7천 톤 정도가 지금 가공용 그 밥으로 지금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락이라든지 김밥 등 편의점 가공밥 전용의 전용 품종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업체 측에서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오비어 같은 경우에는 가공과는 저아밀로즈 비어로서 보통 그 가공밥을 하게 되면 그 취사 후에 냉장이라든지 냉동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취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2차 가공,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2차 가공을 거치게 되면 대개 밥알이 무너지게 됩니다. 밥알의 형태라든지 찰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오비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밀로즈라든지 좋은 특성들 때문에 이 밥알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그 찰성이라든지 경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냉동 시간이 그 48시간까지 저희들이 냉장이라든지 냉동 보관을 했을 경우에도 보면 밥의 경도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굉장히 찰지고 부드러운 그런 특성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냉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밥의 탄력성으로서 보면 경도하고 정도가 서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밥의 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질감에서도 보면은 미오 같은 경우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너지고 그런 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특성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색도가 상당히 변하게 됩니다. 밥이 오래 보관하고 전자레인지에 데우게 되면은 밥이 이제 밥 색깔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특성에서도 보면은 미오비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특성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냉장, 냉동, 유통, 도시락, 가공법용으로 최적의 그런 품종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정 간편식으로 이 미오를 이제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런 기술들이 지금 그 특허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대량 협체 발굴을 위한 신부동 시장 테스트에서 저희들이 그 우수산업체, 외식업체 이런 업체들에서 상당히 그 냉동밥이라든지 김밥, 도시락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미오를 가장 간편식으로 저희들이 좀 그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그 일반 그 쌀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 현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분하기 힘듭니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쌀처럼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조금 불투명한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그 지금까지 개발된 아밀로즈 비어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찰비어처럼 이렇게 굉장히 불투명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찰비하고 아밀로즈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게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쌀알 안에 공급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햇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이렇게 찰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오 같은 경우는 저아밀로즈에서도 일반 쌀처럼 굉장히 이렇게 맑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쌀하고 혼동되는 그런 그 시장의 교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김밥이라든지 이쪽에서 저희들이 시장 테스트에서 이미 그 검증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초밥이라든지 김밥 특성에서 굉장히 그 냉장 유통되고 오래되는 그런 보관에서 굉장히 찰지고 그런 그 부드러운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특성 검증을 하고 있고 또한 도시락 쪽에서도 굉장히 그 찰지고 부드러운 특성을 그대로 그 냉장 유통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유통에서도 굉장히 좋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도시락용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아침에 밥을 해서 지금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직도 윤기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가공밥 특성에 아주 좋은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그런 그 계획이 있는 가공 품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체 맞춤형 품종도 한아름찰이 되겠습니다. 한아름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업체 맞춤형으로서 다수성 철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J와 저희들이 전용 실시를 실시해서 지금 그 재배 단지가 15년대에, 18년대에 약 500헥타가 지금 그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체의 어떤 맞춤형 품종이라고 그러면은 산업체와 농업이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쪽에서 보면은 그 기존의 철배 대비 수량성이 현재 높기 때문에 싼 값에 원료목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같은 경우에 CJ 측에서 한 2억 원 정도 그 예산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가 쪽에서 보면은 약 1헥타당 18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7년간 그 계약 재배 CJ와 계약 재배를 해서 3만 8천 톤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농가 수익은 한 그 703억 원 정도, 그 다음에 CJ 측에서는 44억 원 정도의 그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체와 농업이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글루텐 프리 쌀 가공 그 품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루텐 프리 제품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글루텐 프리 제품으로서 가능한 고함밀로즈변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함밀로즈변은 현재 개발된 게 고함밀변하고 세미변 이런 품종들이 저희들이 개발되어 있고 새고함 같은 경우는 국수용을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면 같은 경우에 파스타 전용 품종으로서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생산 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산업체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함밀로즈변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일반 쌀 같은 경우에는 그 재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압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압출을 하게 되면 일반 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밀로즈가 낮아서 굉장히 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재면이 전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압출이 되면서 이렇게 서로 붙어갖고 이렇게 굉장히 찰지기 때문에 재면이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 요리를 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전분이 용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물이 뿌얘지고 굉장히 그 떡맛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고함밀로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찰기가 없기 때문에 압출 시에도 재면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리 시에도 전분 용출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그 질감이나 그 식감 쪽에서 굉장히 좋은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글루텐 프리 제품 그 품종들이 개발되고 지금 산업화에 성공해서 지금 그 제품들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 파스타하고 지금 국수 이렇게 지금 제품들이 그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그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고부가가치 품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건강기능성 소재 요구가 상당히 그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등 그 생활 습관병 증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만에 대한 그런 그 요구도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당쌀을 개발하게 되는데 도당쌀은 세계 최고의 아밀로즈 함량을 보입니다. 아밀로즈 함량이 42.8%. 그리고 저항전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배의 한 10배 정도인 13.6% 정도로서 이 저항전분의 기능성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일반 배의 한 2배 정도로서 보면 다이어트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능성 품종으로서 지금 많은 저희들이 그 기술 개발을 보면은 한 7건 정도, 5건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그 제조 기술 개발했고 지금 산업체에서 7건 정도가 지금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등성 품종들은 보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이게 됩니다. 그냥 쌀로 팔면은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낮지만 다시 이런 2차 가공을 해서 과자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그 가공성 품종, 기능성 품종을 만들게 되면 부가가치가 거의 30배까지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현재 어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생활 습관병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런 유망성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공 원료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초다수성 품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공업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마 가격 경쟁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수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 지금 건강 1호처럼 수량성이 지금 817kg입니다. 만약에 수량성을 이 정도만 높인다 그러면 54%만 저희들이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원료국의 원가 절감을 한 35% 줄일 수 있는 결국은 굉장히 싼 값에 우리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량성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수량성이 높은 품종들은 사실은 쌀밥용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식감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막걸리처럼 이런 가공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비식용적으로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식용적은 한계가 왔기 때문에 비식용적으로 이런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애완견 이런 사료처럼 비식용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그 소비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